안녕하세요. 하하 퀴즈통입니다. 오늘 보실 장난감은 핑크빛이 가득한 바비의 겨울 별장인데요. 벽난로, 테이블, 부엌 등과 차밍 바비 인형 한 개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 들어있어 아이들이 재미있는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바비 플레이 세트입니다. 박스 외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제품명인 바비의 겨울 별장이 적혀있고요. 3세 미만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가구가 완비되어 있고 20개 이상의 피스와 강아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비 겨울 별장은 박스 외관에 보이는 인형은 포함되지 않다고 나옵니다. 박스 뒤쪽을 보시면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바비와 겨울 이야기 첼시가 나와있네요. 오른쪽엔 제품의 전체적인 사진과 아래쪽에 바비 사이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개봉하고 바비의 겨울 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용하실 땐 조심하세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테이블에 고정시킬 수 있는 홈이나 있습니다.
3인 가비 인형엔 기본 신발 외에 두 개의 다른 스케이트 신발이 있어서 서로 교체하며 놀 수가 있습니다. 신발 종류는 말랑말랑한 소재라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바비의 겨울 별장에서 따뜻한 저녁 준비를 해볼까요? 핑크대에 있는 컵들과 난로 위에 냉꽃, 찬장 안에 접시와 주전자를 꺼내서 바비에 보겠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컵에 따라 보고 이쁜 컵으로 주스와 따뜻한 커피를 채우고 오븐에 갓 구운 맛있는 빵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바비와 강아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비의 겨울별장 플레이 세트를 보셨는데요. 아이와 함께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으로 화사한 핑크빛이 감도는 예쁜 장난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 버튼과 추천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하 퀴즈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